휴가철은 다가왔는데요. 장마에 폭염에 아직까지 마땅한 계획 잡지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안 보인다면요. 휴가 간 줄 아시고요. 네. 이제부터 휴가 계획 잡으시려는 분들 위해서 오늘 생방송 투데이 함께 하시면요. 올여름 피서 200%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 꼭 있죠.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서울 도심 속 그 옛날 한양의 정취가 살아있는 북촌 골목길 준비했는데요. 아니, 북촌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북촌 골목 다시 보기 골목에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휴가를 여기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더울 틈도 없고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온몸이 좀 완전히 젖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상 최대 물소가 펼쳐지는 장흥으로 잠시 후에 함께 가봅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금강산 식후경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야, 채소도 보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리밥상 하나를 차리기 위해서 5명의 고수가 뭉쳤다고 합니다. 보리밥 알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있는 고수들의 밥상 지금 맛보시죠. 위기의 지구를 위해 뭉친 슈퍼히어로 군단 보리밥계의 살아 숨쉬는 전설 무적의 오인밥 어벤져스예요? 세렝게티의 치타보다 빠른 발과 손놀림 허공을 바르는 날렵한 칼솜씨 때론 공중을 부양하고 끓어오르는 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다섯 명의 힘을 모아 세상 단 하나뿐인 명작을 빚어내고 말았도다. 전설이 아닌 레전드라 불러다오. 보리밥을 지배하는 자 고수변. 경기도 의왕시 고수의 은둔처. 어찌 알고들 오셨는고. 여기도 식객이요 저기도 식객. 눈 돌리는 곳마다 식객들로 인산이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수의 무기 등장. 아니 오색빛깔 찬란한 이것은 버섯, 참나물, 고사리, 호박에 숙주까지 열 가지의 제철 나물 반찬이 한 접시에 모였다. 딱 봐도 건강해진 느낌이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별한 나물을 보리밥 위에 올리고 매콤한 고추장에 참기름으로 이룩한 맛의 극치. 고수의 정통 보리밥. 밥알 한 톨 한 톨 나물 사이사이 빈틈이란 용납 채하느니 비법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도록 오른쪽으로 쓱쓱 왼쪽으로 쓱쓱 정성껏 비벼주시고 아삭하게 씹히는 열무김치 적하니 올렸으니 입안 한가득 치미고 인자들이여 거침없이 돌격하라. 야, 너 순수했어 어린 나이에. 오, 얘 방송 그거다 체질이다. 국산도 떠먹어.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보리밥 환상의 짝꿍 구수한 된장찌개로 합동작전. 입안을 가득 채운 보리밥 국물 한 술에 부르륵. 자연의 맛이 그립다면 신선한 채소에 쌈을 싸 먹어도 제맛이요. 야채하고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자연의 맛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예, 김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알이 살아있어요. 여기는. 보리알이? 예, 보리살 알이 살아있어요. 탱글탱글탱글 한 맛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고수의 보리밥. 그 맛의 전설을 이룩해낸 1인자를 드디어 어머니. 찾아냈건만. 어머니. 제작진만 보면 후련히 사라지는 고수.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며 바쁜 척하는 야속아. 괜히 그러니까. 차려야죠 어머니. 아니라니까. 아이 잠깐만 내는 거. 어떻게? 힘드니까. 뒷모습만 나와요. 또 지나치시고. 극기야 촬영 거부. 차려야죠 어머니. 어머니. 사상 초유의 사태. 위기의 제작진 이대로 물러설 텐가? 빨리 차량 시켜줘. 잘 외쳐. 차량해야죠 어머니. 야, 우리 제작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유명한 소문나서. 아예 맛집이 아니라니까 여기. 왜 아니에요? 저 옆에 집이 있어. 옆에 집에 맛집이. 엄마 다른 데 가르쳐주시고. 그거는 안 나오겠죠. 거기 소문난 집이 거기. 좋았을 때 좋았을 때. 추천을. 당황한 딸의 한마디. 왜 그러셔요?
결국 직접 설득에 나선 고수의 딸. 그게 좋은 사람인데. 전설의 랜덤 고수.